자, 재현이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끊겼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Lot Of부터 Me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Hey, 그래서 다 읽어봤더니 Who am I에 대한 대답할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I'm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읽어볼까요? You are a vampire. You're a vampire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계속. 나는 박수들이 산다. 나와 함께 나의 충성 안에서. 계속. 나는 졸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밤에. 낮 동안 나는 그동안 나는 큰 박스 안에서 잔다. 그 박스는 먼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말에는 절대, 안녕하세요.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영어에서도 일어난다 했고요. 그게 어떤 시가 길어지는 경우에 뒤로 간다 했습니다. 그럼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은?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간다고 했고,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말은 어떤 시가 절대로 뒤로 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읽고 뜻? 내 뜻은? 거울 안에 있는 나 자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먼저 어떤 시로 우리말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얘기해줘야지 순서가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난 볼 수가 없다. 어떤 나 자신을?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계속해서. I really hate one.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나는. 사람들의 목들이 맛있게 보인다. 그렇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ver sleepy는 어떤 뜻이야? 절대로 절대로 졸리지 않은 이겠지.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never sleepy는 절대로 졸리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왜? 잠깐만, 선생님 키보드 잠깐. 왜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과 절대 졸리지 않는은 어울려 보이나요? 왜 그랬더니 절대 졸리지 않은.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가 있습니다. 절대 졸리지 않은 이란 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절대 졸리지 않는 사람이 돼. 어떤 사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린다? 오케이. 그러면 I am never sleepy at night 해서 never sleep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early?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너 밤에 어때? 좀 원래는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읽어볼까요? How do you feel at night?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the day, I sleep in the night. during th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during the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 가지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어딘가 틀렸는데 during the day의 뜻이 뭐고? 낮 동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낮 동안 나는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 언제? 그쵸. 언제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잠을 자니네요. 언제 잠자니? 너 언제 잠자니? 넌 언제 잠자니?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sleep? 그렇지. 맞습니까? 낮 동안 어디서 잠을 자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뭐죠? B동사 R?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에 나는 R가 안 보이는데 하다시 두. 오케이. 하다시 두니까 do you sleep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sleepy의 뜻은 졸린이고 슬립의 뜻은 잠자다. 그러니까 졸린하고 잠자다. 어떤 시하고 하다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x is filled with dirt에서 dirt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네. 그치. 그럼 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지. 이건 무슨 뜻이야?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가득 채워져 있니? 뭐가 상자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니? 뭐가 상자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좀 틀렸는데.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렇지.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에서 myself in the mirro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누구죠?
그러면 그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물어본대요?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Who can't you see? 너는 누구를 볼 수 없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뭐라고요? Who can't you see? 그랬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Very good. 그 다음에 garlic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mean? Okay. 그렇죠? 뜻은? 너는 정말 무엇을 싫어하니? 너 정말 싫어하는 건 뭐야? What do you really hat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아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Okay. 그 다음에 Very delicious. 무슨 뜻이야? 매우 맛있다. 어린데요, 그런 뜻. 매우 맛있네. Delicious 단어 할 때 했는데 Delicious의 뜻이 뭐였어요? 맛있네. 맛있는. 그렇죠.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럼 Very Deliciou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Very Delicio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Okay. 어디서 틀렸는데요? 지금 채연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의 목이 나한테 매우 맛있어 보인다. 누가? 이게 누가 다네. 그럼 이게 누가 다를? 누가? 사람들의 목들이 뭐 한다? 매우 맛있어 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응? 누가? People's necks가. 뭐 한다? Look very delicious 한다. 사람들의 목,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여기에 S 있는 걸 보고 지금 채연이가 뭐를 했냐면 여기에 next에 있던 S를 빼버리고 일로 does로 보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하다시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하다시예요? 그래, 룩이 하다시인데요. 얘가 도즈 들어간 겁니까? 이거는 도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목을 셀 수 있는데 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해서 붙인 거고 이게 무슨 도즈입니까? 음? 만약에 여기 룩스였으면 이 안에 도즈가 있는 거지. People's neck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래, 데이잖아. 근데 데인데 무슨 더즈가 들어가 있습니까? 에이? 그래서 무슨 말은? How do people's
그래, next look to you. 너에게 사람들의 목들이 어때 보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people's necks 아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했더니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렇지, excellent,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에 통문장 같이 하기로 했었지. 자, 그래서 통문장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 했다고 얘기하세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공부하다가 얘기해 주세요.